쌍둥이 같은 건 애초에 없었어요. 당신 집안 식구들 속이려고 거짓말한 거예요. 김모열한테 버림받은 것도 나고 교도소에서 탈옥해서 당신 앞에서 쇼했던 사람도 나예요.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윤설, 손열이. 그럼 당신이 찾는다는 그 아이, 봄이, 김모열 그 자식이랑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어? 말해! 맞아요. 하지만 김모열은 우리 봄이 아빠 자격 없어요. 처음부터 우리 봄이 인정 안 했고 우리 봄이 없애라고 했으니까. 우리 봄이는 처음부터 오로지 나만의 딸이었으니까. 막아야 돼. 마야가 봄인 건 눈치채면 절대 안 돼. 나도 처음부터 당신 복수 속에 포함됐었던 거야? 그래서 기우 중에 일부러 날 골라서 자살시켰고 인솔로 감쪽같이 신분 속이고 나한테 접근했던 거냐고. 맞아요. 그러니까 나 용서하지 말아요. 용서하지 말라고? 당신 용서 안 바래요. 나 당신 이용해서 당신 집안 사람들 복수하려고 한 거 맞으니까. 그럼 나랑 변호사랑 의뢰인으로 만난 것도. 이화영 씨, 당신을 배우 도치를 무고한 죄로 고소합니다. 반가워요, 도치 씨. 우리 금연이죠? 극장에서 우연히 나랑 운명처럼 마주친 것도. 어머, 도치 씨, 여긴 어떻게? 영화 보러 온 거예요? 우리 이제 운명인 거죠? 우연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으니. 다 당신이 짜놓은 거였다고? 나를 누리고?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란 계산을 하고? 맞아요. 다 내 각본이었어요. 당신은 내가 던져놓은 미끼를 문 거고. 날 탈옥수라고 신고해도 좋아요. 당신이 날 신고하는 거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. 그만해.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날 신고하는 거라면 한치 원망 없이 잡혀갈 수 있어요. 그만하라고!